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박사님의 하늘나라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가라지, 누룩, 보물의 비유 등입니다. 와장창 질문하시네요. 어떻게 이 끄트머리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안 가신 모양이죠?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10절부터라고 그러셨는데 이 10절은 이 9절까지를 설명을 하고 10절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드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예수께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비유를 하는 거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는 말씀, 복음, 생명. 그래서 사람들이 그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생명이 들어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사실 씨 속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씨 속에는 유전자가 있죠. 그 유전자에 이제 생명이 가서 이제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씨 뿌리는 자는 생명을 뿌린다, 말씀을 뿌린다, 뿌리는 예수님을 뜻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올바로 이해한 제자들,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 이런 얘기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다음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어버렸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자, 씨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한다. 죽어도 산다. 이제
그 씨를, 그 말씀, 그 생명을 뿌려요. 뿌리는데, 여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읽어보면, 무엇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사이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씨는 누구에게나 뿌려졌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뭐예요?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예. 네. 아시겠죠? 사실, 씨를 뿌리려면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씨를 돌짝밭에 왜 뿌려요? 왜 길가에 뿌려요? 나중에 수확 안 될 게 뭐예요? 뻔할 뻔짠데.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는 모든 곳에 다 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구원은, 그 영생은 누구에게나 다 어떻게 뿌려졌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은 문제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뿌려졌어. 십자가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돌짝밭, 뭐, 길가, 이런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졌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좋은 땅이 아닌 나쁜 땅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쁜 땅은 왜 나쁜 땅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고. 자,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바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에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너희들 중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안 받아들일 때는, 사람의 경우에는 왜 안 받아들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먼저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 씨가 새들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집어먹어버렸다. 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길은 상당히 바쁜 곳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그들의 마음에 뿌려져도 너무 마음이 분주해. 뭐 생각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새는 뭐게? 그 이제 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신다.
새는 뭐를 상징할까요? 비유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새는 악령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금방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뭐 바쁘니까. 그다음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싹이 나오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어버렸다. 그리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이제 생각이 어떤 사람들은 왜 거부하냐면 본래 생각이 너무 얕아. 그렇죠. 얕아서 이제 해가 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그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들었으면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강의실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인상을 깊이 받아도 하루 이틀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어떤 경우에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그 말씀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것도 궁금해지고 저것도 궁금해지고 그래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이렇게 항상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정말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게 없으면 일시적으로 감동을 딱 받고 눈물도 났고 감동을 받았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 핸드폰 통화 한두 번, 카톡 문자 한 서너 개 보면 다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게 더 우리가 관심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들이 그 씨를 새들이 물고 가지 않으려면 그걸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잘 깊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은 의미,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선미,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발견을 해야 돼. 그렇구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를 이제 추구하는 그만큼 내가 그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이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길가에 떨어졌다. 지금 돌짝밭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 가시 넝쿨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 넝쿨이 그 햇빛도 못 받게 그늘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결국 누구에게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떨어지니 어떤 씨는 100배로 어떤 씨는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래놓고 이거는 비유로 얘기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로 하신 말씀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 사람이면 결국은 뭐예요? 너희는 돌짝밭일 수 있고 길가가 될 수도 있고 가시덩굴이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같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좋은 결과, 수확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다 뿌린다. 그러나 너희들이 무엇에 관심이 더 있느냐? 정말 말씀에 더 관심이 있고 말씀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좋은 밭이 된, 좋은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그래놓고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말을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면 나는 좋은 밭이 되겠구나. 문제는 내가 얼마나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뭐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생기가 그토록 나에게 뭐예요? 절박하냐 안 하냐, 그것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꾸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교회 열심히 댕기냐, 얼마나 돈을 많이 내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그 사람들이 그런 일, 교회를 위한 일, 그런 거를 종교 행위라 그럽니다. 종교 행위. 종교 행위는 많이 해서 공을 많이 세우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문제는 이 말씀 자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 그 보화는 생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너희에게 필요한가,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뭐 좋은 일 많이 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비유를 들어도 저 뭐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뭐예요? 모른다, 모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알려주시지 왜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하느냐 이거에 제자들은 그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예수님이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뭐 씨를 뿌린다느니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직격탄을 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놈은 나쁜 놈이고 이런 놈은 구원을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항상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거의 다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서술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거를 거부하기 싫을 때 거부하기가 뭐예요? 참 곤란해져요. 여러분 여자들이 그거 잘 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좀 어려운 부탁을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죠? 왜?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면 상대방이 거절하기가 어려워. 와, 지금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닌데 직접적으로 좀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절하면 거절 당하는 사람도 어떻게 민망하고 또 내가 부탁들을 드릴게요 할 수도 뭐예요 없는 그런 입장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부탁하기보다는 여자들은 은근슬쩍 이렇게 남자들은 직격탄을 잘 쏘잖아요. 여자들은 제가 요즘 애 장난감 하나 사주기도 참 힘들다라고 은근슬쩍 그렇게 던지잖아. 그러면 그 여자의 부탁을 진짜 들어주고 싶은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드신가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죠. 이제 그새 장난감 하나 사주기도 정말 힘들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던지면 그게 돈 좀 빌려 주실 수 없을까요? 라는 얘기라 말이에요. 그런데 돈 좀 빌려 주세요 하기는 너무 직격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거절하기도 혼란하고 그래서 이제 은근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그 상대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선택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게 하게 절대로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맨날 바쁘고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기억에도 안 남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대방의 기분을 어떻게 절대로 강제로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다 이거야. 그래서 들을 귀 있으면 들어라. 너희가 알아들었다면 알아서 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 여기에 이제 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는 내가 비유로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천국의 신비들이 비밀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거 참 이게 이제 힘든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이런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알아듣도록 허락되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이 모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 알아듣게 돼 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해봐야 뭐예요?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새들이 와서 쪼먹고 결국은 말씀은 그 자체가 시들어버리고 이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뭐 없으면? 관심 없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 하늘의 천국의 비밀, 그 생명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고, 왜 이 많은 사람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희한한, 마치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할까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됐으니 참 착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알아듣도록 해줬지만은 쟤네들은 그냥 병 고치는 거 보고 뭐 그런 거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왜? 제자들은 그래요.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는 세리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제자들은, 그 어부들은 특히, 배도 버리고, 뭐도 버려. 그물도 버리고, 이야.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그 관심이 다 어떻게 이 세상사에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거를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누구 탓으로 그 생명의 씨,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 탓을, 지금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사울이 뭐예요? 자살한 것도 사울이 자살했다고 그러지 않고 내가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저는 감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실적, 논술적 표현이 아니야. 논술적으로 사실대로 표현하면 사울 지가 죽었다. 그게 사실이고. 당자 얘기해서 그놈의 자식이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해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을 담으면 결국 그 자식이 도망간 것도 내가 잃어버린 걸로, 내 잘못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지금 생명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 이 세속 여기에 너무 지금 몰입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그 사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자기 책임으로 돌려서 내가 알아듣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분이단 말이야,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거를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결국은 제자들만 사랑하고, 사람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고, 알아듣고 싶어도 뭐예요? 못 알아듣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아주 고약한 하나님이 돼. 그래도 이런 말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사람들이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이상하잖아요. 이거 성경 저도 옛날에 처음 하나님 믿을 때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 뭐 이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다 구원하려고 달려놓고는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책임지겠다. 걔네들이 지금 세속에 너무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죄도 내가 다 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표현은 사실적, 논리적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을, 감성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표현은 상대방, 그 복음에 관심이 아직도 없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복음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하지.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못 알아듣는 이유를 그들에게 완전히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못 알아듣는다 하고 하나님 자신의 탓으로 그렇게 돌리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런 사랑으로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조건적 사랑이구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이런 말들이, 아, 차별도 제자들은 허락해 주시고 이 사람들은 안 허락했다, 이런 뜻이 아니구나. 다 십자가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사랑으로 하시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감성적 표현이라고 저는 일단은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사실대로만 말한다면 그거는 법적이고 그거는 사랑이 없을 때, 아시겠죠? 그러나 상대방의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 잘못으로 돌리는 그것은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무슨적이에요? 감성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감성 곧 사랑이시다 이 말이야. 그거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철저히 100% 이성적 논리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면 이 성경이 이해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건 고약한 하나님이지. 누구는 허락해줘, 누구는 허락 안 해주고. 무슨 너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면, 여러분, 말을 바꿔서 해요. 그런 말을 바꿔서 정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정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은 반어법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반어법으로 기록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반어법은 뭐냐? 너무너무 사랑할 때 반어법이 등장해요. 김소월 의 시, 진달래꽃. 김소월이 어떤 정말 멋있는 청년에게 사랑에 빠졌어.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고 있는데, 아, 이 남자가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나는 떠나겠어 라고 말했어.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김소월이 뭐라 그래요? 나 보기가 약해요. 이제 내가 보기 싫어졌나 보죠? 나 보기가 역겨. 내가 보기 싫어졌군요. 이 말이에요.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어법이 나와요. 죽어도. 뭐라 그래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희한한 표현이죠.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거요. 떠나려면 떠나쇼. 그 말입니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그만큼 사랑해 보시지 않았나 보죠? 울다가 울다가 죽을 거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정반대, 그 반어법. 그 성경에는 반어법 많아요. 그거를 실제로 보면, 떠나도 안 온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희한해지는 거죠. 왜 그런 이런 감성적인 표현, 반어법적인 표현, 이게 성경에 많으냐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라는 책은 완전히 이론을 말하는 책만은 아닙니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고 더 풍성하게 가질 것이다.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제 이게 그거예요. 무엇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은? 관심을, 그 절박한 마음을. 그 절박한 마음, 절박한 필요성이 없다면, 있으면,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될 거고, 관심 없으면 배운 것도 어떻게 다 까먹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뭐예요? 뭔지도 잘 못 보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모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이제. 이게, 이사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야서를 찾아서 들어가 봐야죠. 그렇죠? 자, 이사야서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6장에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자, 보면, 이 이사야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아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조건적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왜? 우상들은 전부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어떻게 받고 싶어하는 신들이고, 그래서 인간이 많이 갖다 바쳐야 되는 신이야. 그 안 같이 많이 안 바치면 뭐 벌 주고 뭐 애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우상신이야. 그러나 성경의 신은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야.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사람들이 다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서 조건적 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내 가지고 그게 이제 선지자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띈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보내러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보여줘요. 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좀 줄여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고, 너, 내 사랑이 얼마나 영광인지 알았지.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나에게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 라는 이제 사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음성을 내가 이사야가 들은 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뚱뚱하게 한다. 말은 마음도 둔하게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사야를 백성에게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를 깨닫고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사야 네가 가서 그 백성들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 귀도 멀게 해서 네가 하나님을 깨게 돌아오라는 소리를 해도 못 듣도록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목적이 뭔데? 그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구원을 주려고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못 돌아오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를 왜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 이거죠. 제가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백성을 구원하러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면서 너가 가서 할 일은 이거야. 백성들의 귀를 멀게 하고 눈은 못 보게 하고 장님으로 만들고 마음은 둔하게 해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그리하여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 구원받지도 못하게 하라. 아니 이것이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사야를 보냅니다. 보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일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받아들일 거 아시면 뭐 보낼 필요 있어요? 보낼 필요 없죠. 뭐 안 받아들일 게 뻔한데 뭐라고 뭐 선지자 보내. 선지자 보내봐야 선지자를 죽일 텐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보낸다. 왜? 이 백성은 나를,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 그런데 백성들이 네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을 거다. 얘기해주면 자기들 안 들으라고 귀를 막고, 천국을 보여주면 눈 감고 안 볼 거고. 그래서 결국 너를 거부할 것이다. 라면서 그래도 가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사랑 안 하면, 안 받아들일 거 알면 보내, 안 보내? 안 보냅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이사야를 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사야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그런 면에서 사랑을 더 뭐예요? 반어법적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답답해서 내가 말씀을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언제까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되기까지라.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 이건 뭐냐면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까지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도 이사야는 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래도 거부하고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잡혀가서 드디어 70년 후에,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전쟁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왕이, 출중한 인물이구나. 그리고 너무 정직하구나. 그래서 그 유대인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삼아. 그래서 그 왕은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풍기는 하나님의 향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자기들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왔어도 전혀 바벨론에 대한 악감을 가지지 않고, 즉, 다니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세상 통치를, 그때 이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만 정복한 게 아니라 주위 다른 나라도 다 정말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내가 좋은 왕으로서 역사의 길이 남으려면 저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삼아야 돼.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도 많이 했어요. 왜? 그 바벨론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왕이 그냥 유대인, 그러니까 기독권이 전혀 없는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다니엘을 음모하고, 그런 다니엘은 그거 참 사랑으로 처리를 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함께 정치를 할 때는 옆나라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 왜? 부강했으니까. 그런데 망나니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왕이 되면서 다니엘을 잘라버렸어. 그래서 옆나라 페르시아가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고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다니엘을 자기의 국무총리로 삼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해방시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해방시켜서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중건해라. 이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해방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은요, 온 세계 다 퍼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옛날 역사가 이랬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제 바벨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너희들은 다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아라. 그런데도 이제 바벨론이 더 좋아서 안 가고 남은 사람, 남은 유대인. 그 사람들 또 뿔뿔이 또 다 퍼져서.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비참하게 산 백성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 살아도 돈 때문에 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베니스의 상인 뭐 이래서고, 예, 다 유대인들이 곳곳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비참할, 얼마나 비참한 역사인지,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잘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오히려 악령들이 어떻게 더 공격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드린 가라지, 누룩, 보물의 비유를,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네. (웃음) 하나님, 정말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갈급하는,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은 자는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관심이 없다면 정말 그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고 싶으셔도 강제로는 하시지 않고 우리들의 구원을, 생명의 말씀을,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를 우리의 자유에 맡기신 것을,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철저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성령의 음성대로 정말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